브랜든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랜든입니다. 요즘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많아져서 너무 좋은데요. 그런 분들 중에서 또 색소폰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색소폰의 기초와 그리고 색소폰이란 악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색소폰을 할 수 있다, 쉽게 배울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강의했었던 그런 고급 기술들에 대한 강의도 계속 올릴 거니까요. 여러분 계속 구독, 좋아요 클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색소폰을 이제 시작하신다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악기부터 사야겠죠. 그쵸? 악기는 다양한 뭐 악기사나, 요즘 악기사가 우리나라에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종로에 낙원 악기사, 뭐 서초동에도 있고요. 그런 악기사 가셔서 본인이 원하는 모델을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가격은 뭐 100만원에서 또 200만원, 또 뭐 대만제나 중국제들은 5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그런 악기를 구매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악기를 사시고, 자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거는요, 이 마우스피스입니다. 마우스피스를 이제 또 좋은 거를 구매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팁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소폰이란 악기는요, 벨기에의 악기 발명가인 아돌프 삭소라는 사람이 1842년에 이 악기를 발명하게 됩니다. 이 악기가 클래식 악기에서 혁신을 일으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절친이었던 베를리오즈라는 프랑스 작곡가에게 찾아가서 곡 좀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곡을 시작으로 색소폰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색소폰에는요 분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색소폰을 이제 구매 막 하신 분들도 보시면 악기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뭘까요 여러분? 넥이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 하면 목이죠, 목. 맞습니다. 그래서 목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 이 곳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곳을 U자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소리가 빠지는 벨이죠, 벨. 그리고요, 자, 그 다음 따로 있는 게 있어요. 자,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마우스피스입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조리개라고도 하는데요. 영어는 리가추어, 리가추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은 리드. 이제 악기가 딱 왔어요. 이제 어떻게 껴야 될지, 어떻게 불어야 될지, 어떻게 조립해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피스가 있죠. 그리고 리드를 낍니다. 리드를 끼실 땐요, 리드가 머리카락 정도 보일 정도로 끼시면 돼요. 머리카락 보일라. 네, 요 정도. 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네, 요 정도로 보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리가추를 이렇게 껴줍니다. 그리고 리가추를 이렇게 조여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되게 간단하죠? 이것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딱 리드를 잘 정방향으로 맞추셔서 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네, 여기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 끼는데요, 이게 처음에 사신 분들 잘 안 들어가실 거예요. 그럴 때는 코르크 그리스라고 해가지고요, 악기 사신 분들한테 다 주거든요. 이렇게 립밤 같은 걸 줍니다. 그거를 발라주시면 잘 들어가요. 입술에 바르는 것처럼 여기 코르크에다가 발라주세요. 그럼 매우 잘 들어가거든요. 아시겠죠? 윤활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딱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보이시죠? 네, 이렇게 껴주세요. 그리고 정면이 오게끔.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끔 보면 뭐 이렇게 거꾸로 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래도 소리는 나긴 하는데, 네, 나긴 나는데 이상한 소리 나죠? 네, 그래서 꼭 이 방향으로 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넥과 몸이 만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잘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나사를 풀어주세요. 여기 나사가 있는데요, 이걸 풀어주세요. 그러시고 이렇게 넣으시면 딱 들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스트랩을 받으셨을 거예요. 스트랩, 이 목걸이인데요. 색소폰은 조금 무게가 있어서 꼭 이 스트랩으로 지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트랩을 여기에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엄지를 여기 검은색 보이시죠? 여기에 이렇게 끼는 겁니다. 네, 여기에 이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 엄지도 검은색에 손을 대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손가락이 어디가 어딘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 네 개의 손가락이 이렇게 감싸면 이렇게 세 개를 눌러줄 수가 있게 되죠. 그렇죠, 맞아요. 제일 위에부터 이 여기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이 조그만 거는 누르시면 안 돼요. 네, 이게 바로 솔입니다. 솔. 그 다음 여기서 하나를 떼면 라,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또 떼면 시가 되고요. 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눌러주시면 바로 도입니다. 이것만 일단 아셔도 굉장히 큰 거를 배우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소리를 낼까요? 일단 호흡을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호흡에 관한 강의는 다음, 바로 다음 영상으로 올라갈 거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 영상 보시고 호흡에 대해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호흡을 이용해서 마우스피스 소리를 내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마우스피스에도 음정이 있습니다. 그럼 마우스피스를 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주법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주법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주법 어떻게 잡냐 어떻게 잡냐 하는데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오, 오. 네, 따라해보세요. 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윗니빨을 지탱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지탱을 하시고요. 아랫입술은 요 정도 말아주세요. 보이시죠? 네, 요 정도. 이렇게 누르시면 쿠션처럼 입술이 푹신푹신하죠? 네, 그래서 만 상태에서 요 정도 눌러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주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있어요. 윗니빨로 먼저 지탱을 한다. 그리고 아랫입술을 말고 오. 그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고 참 쉽죠잉. 마우스피스 연습에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음정을 가지고 연습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피아노랑 연습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자, 보세요. 피아노에서 C를 치시고 그 다음 C플랫 네, 일단 이렇게 다섯 개 음정만 연습하셔도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렇게 마우스피스 연습을 하신 후에 이제 마우스피스를 꽂고요. 자, 아까 배웠던 손가락 기억하시죠? 그거 기억하시면서 솔라시도 내볼게요. 한 번 더. 솔라시도 음을 먼저 내신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롱톤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롱톤에 관한 것들과 또 다른 영상들은 이제 곧 업데이트 되니까요. 여러분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소폰이란 악기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뒤늦게 개발이 된 악기입니다. 1842년에 나온 악기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악기를 발명한 아돌프 삭스가 굉장히 악기를 정말 잘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나 어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하세요.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브랜든이었습니다. 후!